유아타풍은 또 어떤 건지. 만화책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. 네, 저도 처음 알았고요. 히로키라는 히로시마의 대가가 나옵니다. 지금 키이치가 추가하는 오코노미야키에 대한 많은 노력들, 대결은 또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. 오코노미야키 믹스라고 하는데요, 요거 준비했고요. 시작하겠습니다. 주인공 키이치가 만든 니가타 풍 오코노미야키.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, 여기서는? 제가 제안했던 건 이런 거거든요. 쌀 산지다 보니까 오코노미야키라고 하면은 밀가루 위주로 가기 때문에 네. 어떤 쌀하고 그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 밀가루하고 네. 쌀하고 같이 좀 잘 안 섞이는 성질이 있거든요. 네. 그렇죠. 오코노미야키하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맵쌀을 섞어서 그런 어떤 위화감을 없애는 그런 부분으로 비장의 문제입니다. 아, 맵쌀. 자, 그러면 니가타풍 오코노미야키 이 재료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달라진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. 덮밥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밥을 또 준비를 했고요. 반죽 안에 들어가는 맵쌀가루. 우리 아까 전에 히로시마 풍 오코노미야키 반죽 하실 때처럼 똑같이 반죽에다가 저 그 맵쌀가루를 네. 같이 넣어서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데 보시면 이제 오코노미야키를 만드실 때 이제 막 눌러요. 근데 우리 또 만화에서 또 팁이 나옵니다. 근데 누르지 말라고 나와요, 그죠? 네, 공기층이 하면 퍽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. 네, 막 딱딱해지는 또 감이 있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최대한 좀. 공기층을 남겨두고 그렇죠. 그래야지 부드러운 오코노미야키. 여기서 보 주인공 키이치 같은 경우에는 이 오코노미미 미미가 아마 이렇게 귀를 뜻하는 것 같은데 이 오코노미한테 대화를 나눕니다. 미미, 너 이겄니? 막 이런 식으로. 어떤 뭐. 너 이제 뒤집어 줄까? 막 이런 거. 오코노미야키 동부리를 올렸을 때 사람들 반응들은 상당히 시큰둥하죠. 네, 그렇죠. 저게 무슨 밥이냐고. 오코노미야키가 그냥 토핑하는 거에 뭐가 특별한 게 있냐 그런 반응이 있는데 네. 예, 먹고 난 다음에는 완전 결과가 기대됩니다. 그렇죠. 자,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. 두 개의 대결. 자, 결론은 뭐 저희가 승부를 가려야 될 것 같긴 네, 한데요.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먹어봐야 되겠죠. 네. 네, 같이 한번 또 먹어보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, 일단 부드러워요. 네. 폭신폭신한 맛을 그 느낌이 납니다. 네. 키이치가 네. 고민을 많이 했네. 네. 오묘하게 밥과 오코노미야키 이 반죽을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또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. 만화에서 이제 맵쌀의 역할이 쌀하고의 어떤 융합, 그 다음에 밀가루에 대한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맵쌀을 썼다는데 그게 만화에서 너무 과장돼서 네네.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좀 의심이 되는데 네. 분명히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. 맵쌀을 넣는 것만으로도 훨씬 오코노미야키가 느끼하지 않고 훨씬 밥하고 잘 어울려진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네요. 아, 그러니까요. 저녁 업장이라든가 라면집에서 어떤 식사 메뉴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니가타풍 오코노미야키 덮밥 강력 추천합니다. 네, 여러분들 댓글을 팍팍 밑에다가 쭉쭉 내려주시면 여러분들끼리 또 고민도 할 수 있고 좋은 정보, 그런 정보를 저희 마켓 노지상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, 그 다음에 구독 감사드립니다. 네, 자, 인사드리죠. 네.